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오늘 우리 양시장 오전장에 대북 관련 리스크가 전해지면서 흔들렸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는 상승 반전을 했고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지 못하고 각가지 리스크에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내시려면 더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최충성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말에 우리가 이제 황금 연휴를 맞잖아요. 이 황금 연휴에 또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일단 토요일 1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연휴. 인데 왜 그런 걸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도 잡아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군들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섹터군들이 많이 돌고 돌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강하게 추세 상승을 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향후 시장에서 좀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온라인 강연회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목요일부터 휴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쉬시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저희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는데요. 여러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2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진단 내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우리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장중에도 많은 도움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알콜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3,000원 그리고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13,000원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일단 좀 꼬리에 걸쳐져 있는 단가이기는 한데요. 오늘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13,800원까지 올라와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 저희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한국알콜은 손세정제 관련해서 알콜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를 많이 받았던 모습입니다. 일단 한번 쉬었다가 낙폭이 발생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매수 자리가 어느 정도 적정 가격대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5일선 구간으로 지지선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4,400원 저 자리를 좀 돌파해주는 확인이 좀 필요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고 일단 14,400원 대응하시고 저 자리를 만약에 뚫어준다면 1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일단 5일선을 지지해주는 선에서 보시고 한번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상승을 할 거라면 일단 눌림 구간은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명심을 하셔서 기억을 하셨다가
추후에 상승이 주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덜어내고 수익 실현하면 하단에서 더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얘가 정말 갈 종목이라면 뭐 16,000원 저 이상도 다시 갈 거라면 차트를 한 번 더 만드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일단 올선 지지선으로 한번 보시고 천천히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5일선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14,400원 돌파하면은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72,000원 그리고 비중 4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종가가 72,100원입니다. 매수가 거의 근처이기는 한데요. 뭐 100원 정도 이익을 보고 계시고 이 종목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 종목 좀 전망 어떻게 볼까요, 저희? 일단 솔브레인 관련해서는 기존에 차트를 좀 당겨보시면 하단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좀 매매를 할 때는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상승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무거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상승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자리 자체가 72,000원 구간인데 비중 자체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는 사실상 아닙니다. 주식은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셔야 주식이 상승,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냥 하단이 열려있죠.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간당간당하게 21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라인 21선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상단 보시면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76,8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한 번, 두 번 상승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하게 이 자리를 뚫어주지 못하면 세 번째도 실패한다면 하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뚫어준다면 목표가는 80,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실 거고 일단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비중을 40% 정도를 담으실 그런 시점은 이 장기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을 때 그리고 횡보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모습이 보일 때 들어가셔야지 지금 자리에는 하단이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하신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주의 깊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21선 지지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76,800원 이렇게 설정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SPC 3립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52,0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52,000원이면은 이 3월 중순쯤에 거의 이렇게 폭락하고 반등하면서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얼마나 더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하방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뭐 공포에 사라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공포에서 굉장히 잘 사신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1선을 잘 타고 돌파를 하고 지금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21선을 봐야 됩니다. 저 자리를 뚫어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저기를 돌파해준다면 80,000원, 90,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차트를 좀 당겨서 보신다면 계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뭐 상승으로 돌아가겠다, 정배열로 돌아가겠다, 얘가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엄청나게 상승하겠지라는 기대감보다는 다소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그 횡보를 이어가는 자리에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 일단 목표가는 121선 77,000원
7만 7천 원 구간 정도 1차적으로 목표를 보셨으면 좋겠고 저자리를 강하게 뚫어주고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어 간다면 일단 8만 3,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저자리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새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새는 그 자리에서 121선을 지지해주지 못하면 일단 던지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 일단 상승 중에는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줄이면서 수익 실현하시고 하단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욕심 부리시면은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꼭지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든요. 일단 99의 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하셔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PC 삼립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는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저는 73,200원이고 10%요. 73,200원이고 10%요? 10%,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근래에 네. 들어가신 것 같고 일단 네. 지금은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셀트리온 제약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거는 제가 주식 많이 초보라서 잘 모르는데 그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투자하게 됐어요. 네, 듣고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 일단 네. 왜냐면은 얘가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상승을 네. 하니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네. 지금 3만 원대부터 상승한 건 보이시죠? 네, 네. 네, 지금 거의 뭐 두 배 이상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럼 하락이 나온다면 언제든 두 배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오늘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도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거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외국인들은 일단은 뭐 수급을 체크하는 건 좋지만 네. 어느 정도 뭐 시장 영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물량을 모은다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은 이 자리에서 뭐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 사실 이게 8만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8만 얼마까지 갔으니까 저는 그냥 장기간 들고 있을 때는 한 8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일단은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은 이 자리에서 네.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8만 원, 8만 5천 원을 보고 매수하지 않아요. 9만 원, 10만 원을 보고 지금 자리에서 한번 떨어뜨렸다가 바닥에서 더 잡고 10만 원을 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개인 투자자의 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상단에 진입하신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 자리는 다소 차트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일이든 4일이든 일주일이든 있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밑으로 빠져요. 힘을 잃어버린 거죠. 네네. 정말 갈 자리라면 왜냐하면 한 번 신호 줬고 두 번 줬고 세 번째는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3거래일 동안 가만히 머무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는 살살살살 꼬시는 자리거든요. 네. 네, 그런 자리에서는 좀 진입을 안 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셀트리온 관련 주들은 조금 네. 멀리 보시는 그런 관점은 좀 필요해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 매수 자리가 최대한 네. 싸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같은 네, 같은 8만 원, 8만 5천 원에 가더라도 네. 4만 원대에 사는 거랑 7만 원대에 사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죠. 일단
지금은 21선을 지지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죠. 네. 네. 일단 주가는 주식은 캔들은 이 사이사이를 좀 메우려는 성질이 있어요. 네. 사이사이를 메워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셔서 21선이 지금 7만 정확히 봐드릴게요. 네. 21선이 지금 7만 840원인데 만약에 저 자리를 뭐 이탈한다거나 그럼 일시적으로 다 던지고 일단은 나오셨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그런 자리에서 좀 진입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7840원이 무너지면 팔아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파시고 만약에 지금 딱 기로예요, 이 자리가. 네. 하방으로 네. 흐를 건지 상승으로 나올 건지 일단 네. 내일 정도에 어느 정도 네. 모습을 보여줄 텐데 내일 얘가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여기 기존에 지금 매수 자리 살짝 위쪽 있잖아요. 네. 매수 자리까지는 뚫어주는 양봉의 모습이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제가 딱. 제가 산값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여기 꼬리 달던 이 모양 있죠? 네. 이런 모습으로 양봉이 나와야 돼요. 꼬리 말고 양봉이 네. 나와야 어느 정도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1선 아까 7만 840원 자리로 네.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제약 상담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포비스 TNC라는 종목입니다. 네, 포비스 TNC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1850원에 네. 비중은 40%입니다. 아, 1850원에 비중 40%요.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올해 초, 아, 이번 달 초에 했습니다. 아, 이번 달 초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바로 저희 좀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포비스트 NC에 매수하셨는데 일단 뭐 수익권에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수익권에 갔다 왔어요. 왜 안 파셨어요? 이게 파셨어요? 대주주가 바뀌면서 네. 대주주가 인수한 금액이 한 주당 5천 원이 넘어가서 네. 뭐 다는 안 가더라도 뭐 조금은 지금보다 안 오르겠나 싶어서 네. 뭐 일단 놓쳤는데 그래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손절을 하려고 오전에 또 그냥 손절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또 국무회의에서 뭐 교육주 그게 네. 포함된 때 또 오늘 또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승에 갔다 오셨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안 파신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안 팔았어요. 네. 일단 수익권에 어느 정도 오면 그러니까 네. 습관적으로 매매는 네. 습관이에요 사실. 아. 어느 정도 덜어내세요. 아, 아까우세요? 그래.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오히려 팔지 못해서 손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잖아요. 네. 네. 일단 뭐 EBS 그 교육 콘텐츠 뭐 유통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상승이 나온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지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시점까지 왔어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차트를 제가 조금만 당겨서 선을 그어드릴게요. 이 차트 보이시죠? 네. 여기 박스권 우리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하면서 여기 상단 하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긴 네. 작은 박스, 여긴 조금 큰 박스. 아. 네, 이제 조금 흐름이 보이시죠? 네네네. 그럼 얘가 이 자리를 지금 지지받고 있긴 하지만 1,4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있다는 거는 보실 수 있으시죠? 아, 네네네. 네, 일단 빠지면은 한번 이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아. 뭐 겁을 먹으시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네. 지금은 뭐 현금 비중은 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비중이 있으시면은 일단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1,400원 여기 하단에 위치해 있고 많이 빠지면 1,1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렇죠? 아, 네네. 박스권에서
일단 많이 빠지면 1,100원이고 이 자리는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를 덥석덥석 해가지고 물량을 계속 싣는 것보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최대한 그 맥점 자리에 사는 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시되 1,400원까지 열어두시고 이 자리를 한번 만드는 선에서 좀 지켜보세요. 한 한두 달 정도는 지켜보시고 네. 이렇게 횡보를 좀 이어가면 매수를 어느 정도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지금 자리는 물론 매수 자리이긴 하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다른 종목들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가만히 두시기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보이면 네. 5% 정도 실었다가 그 5%만 팔고 나오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뭐 목표가라면 1,800원 네. 구간 정도 이렇게 보고 한번 튀어오르면 자르고 다시 밑에서 잡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가지고 논다고 제가 흔히 표현을 드리는데 일단 박스권에 네.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노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얘네 뭐 총선이나 그 인맥주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종목 자체가 안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끼도 있고 탄력성도 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뭐 저자리 이상 2,500원도 갈 자리는 보이는데 다만 네. 시간적으로 조금 걸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포비스 TNC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남양유업이요. 남양유업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6만 2천 원 10%요. 36만 2천 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글쎄요, 3월 중순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 정도의 가격인데, 근데 이 종목 계속 좀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때 들어가셨을까요? 네, 저희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네, 일단 남양유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 국면입니다. 차트를 보실 때. 네네. 차트를 보실 때는 저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셨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바닥이 아니면 어떡할까? 아, 네. 네, 그거를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저는 제가 종목을 매수할 때 상승할 것보다 상승하지 않을 이유를 더 많이 찾아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거든요. 일단 차트를 네. 보실 때는 지금 뭐 하방으로 흘러서 얘가 저점이겠거니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당겨보시면 얘 지금 계속적으로 네.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들어가시면 안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죠? 딱 보시기에도. 일단 네, 너무 내려가서 네. 올라갈 일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돼요. 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13년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한 번씩 네. 반등은 나오는데 일단 네. 지금 자리에서는 뭐 비중은 다만 많지 않은 게 조금 다행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21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 저점일 수 있지만 32만 7,600원 자리 있잖아요. 32만 7,600원이요? 네. 중간에 네. 얘가 여기 빨간 봉을 계속 만들던 자리. 네, 네. 이 자리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지지를 네. 받아서 양봉이 딱 나온 다음에 네. 좀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냥 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네. 평당가를 조금만 낮추시면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34만 8,700원 자리, 네, 네. 저 61선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평당가를 조금 낮추시는 전략, 지금 자리에서 사지 마시고 네. 일단 36만 아까 그 말씀드린 자리 있잖아요. 32만 7,500원 자리. 네네. 네, 그 자리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당가 네. 낮추시고 61선까지 네. 보시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비중도 많지 않으시고 뭐 차트도 많이 훼손은 됐지만
다만 네. 이제 지금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늘라는 얘기죠? 네, 평단가를 낮춰서 얘가 네. 지금 자리 말고 네. 일단 얘가 양봉의 모습을 딱 띄우면서 네. 여기 빨간 봉 자리 있잖아요. 32만 네. 7,500원 자리를 좀 띄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얘는 네. 상승을 살짝 해줄 거거든요. 네. 네, 일단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남양유업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32만 7,5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이후에 청산하는 전략 세워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무래지요. 아무래지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만 5천 원에 40%요. 7만 5천 원에 4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 두 달 정도 가지고 계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더 오래되셨어요. 예. 아, 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마음고생 심했어요. 6개월 넘은 것 같아. 그럼 중간에 수익도 한번 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알령 거시기 하니까 그때 조금 올라가니까 막 갖고 있었는데 또 빠질 때 기하급수로 빠져서 막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수익을 보셨는데 또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과연 이 종목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모레지 혹시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거기 이제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을 아무래도 쓰시는 건 아니고 하면서 중국하고 네. 이제 관계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일단 기존에 매수 언제 하셨다고 하셨죠? 한 5개월은 된 것 같아요. 5개월? 네. 그 이 자리에서 수익은 어느 정도 보고 계셨었는데 좀 밀리셨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40%면 어느 정도 상승을 주면 매매는 습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는 습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주면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조금 정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냥마냥 상승하는 주가는 없죠. 네.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분명히 수익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권으로 돌아간 거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뭐 교훈으로 삼으셔서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낙폭이 좀 과대돼가지고 네. 겁나실 텐데 일단 차트를 조금 땡겨만 보셔도 지금 이 자리 지지해주면서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일단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네. 관망을 말씀드리고 네. 싶고 60일선을 어느 정도 타고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네. 6만 3천 원 정도 회복하는지 보시고 옆으로 네. 좀 기어가면 네. 이런 자리 만들고 좀 네. 기어가면 네.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실 수 있으시면 네.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 왜냐하면 여기 이 자리가 딱 121선이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네. 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또 못 파세요. 일단 평단가를 좀 낮춰야 7만 네. 700원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일단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충분히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네. 상승할 수 있지만 네.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셔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모레지 자체가 네. 주가가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이죠. 다소. 네. 그러니까 제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기업, 종목들마다도 성격이 다르게 움직여요. 뭐 빠르게 네. 움직이는 종목들, 다소 네.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 네. 그러한 성향을 좀 파악을 하셔서 내가 안정적이다 하셔서 뭐 들어가시는 건 괜찮지만 일단 안정적일 수 있지만 낙폭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요. 외국인들이 많이 던지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종목들은 그런 네. 것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켜보시고 6만 3천 원 자리까지 회복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121선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아니면 중장기적 만약 121선에서 만 추가 매수 안 이제 돈 여력이 없어서 추가 매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또 올라갔다가 또 한번 눌렸다가 또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없어요. 얘가 이 자리까지 가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짝 담아야 121선 부딪힐 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건 괜찮아요. 현금 비중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네. 네, 중장기적으로 추가 매주면 죄송합니다만 몇 프로나 해야 될까요? 5%나 뭐 10% 이렇게 좀 5%든 10%든 어느 정도는 담으시는 게 좋겠죠. 다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께서 너무 부담이 안 되시는 그러한 비중을 담으시는 게 좋아요. 막 잠도 못 자고 이런 비중은 네. 담으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좀 천천히 좀 느긋하게 바라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모레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전략 짜 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금요, 그거 했는데요. 인성, 아니, 나 좀 봐라. 대성창투. 아, 대성창투.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매수가가요? 네. 1830원이요. 아, 1830원. 그리고 비중은 네.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20%요. 20%요. 알겠습니다. 대성창투. 네, 사실요. 제가요. 나이가 한 80대 가지고 네. 채팅 그것도 잘 못 하고 그래서 저기 거기 해오냐요, 최충성 씨. 아, 네. 근데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해오나기 전에 산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오늘 대성창투 네. 1830원에 매수하셨고 2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네.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대성창투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선거. 선거. 아, 뭐 선거. 네. 여기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손이 좀 클릭은 빠르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 클릭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빠르게 네. 빠르게 좀 움직여요. 네. 여기 보시면은 상승을 줄 때도 네. 윗꼬리라고 이제 네.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단에 올라갔다가 조금 눌림이 네. 나오고 단기성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모습인데 아. 일단 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아. 그러니까 물론 탄력성 면에서는 좋은데 네. 만약에 조금 대응하시기가 힘들다거나 네. 그러면 네. 살짝 좀 피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뭐 탄력성이나 뭐 그런 건 굉장히 좋아요. 가볍게 움직이고 올라갈 때 확실히 네. 올라가 주는데 일단 뭐 네. 지금 자리에서 매수도 적정한 가격대에 굉장히 잘 하셨어요.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어려우시더라도 어느 정도 네.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 있거든요. 충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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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2,000원, 네. 뭐 2,200원 정도. 얼마요? 2,000원이요. 네? 2,000원. 2,000원요? 2,000원. 네. 2,0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2,000원이고 여기 네. 제가 선 그어 드렸잖아요. 네. 2,200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돼요. 네. 네. 일단은 천천히 보시다가 네.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네, 그럼 채팅 거기다가 우리 아들 보게 해달라고 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성창투 상담해 드렸습니다. 단기 목표가 2,000원에서 2,2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에이프로젠 KIC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915원. 비중은 20%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3,915원이면 글쎄 오늘 좀 쫓아가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하게 좀 올려 세웠다가 다시 좀 많이 돌려놓은 상황인데 이 종목 저희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에이프로젠 관련주들은 3사 뭐 합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줬습니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오늘 자리나 어제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좀 위험하신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고 오늘은 괜찮지만 어제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뭐 전화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아직 뭐 놓진 않았습니다만 하방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작하는 그런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중간 딱 3,915원 저 자리가 사실상 내일 시작해 줘야 되는 자리이고 일단 이 구간이 이탈을 나온다면 만약에 상승을 강하게 주지 않는다면 하방으로 좀 꺾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대응을 하시고 내일 시초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시초가 낮아도 3,590원 정도에서는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000원 자리까지도 이렇게 한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일 시초가 보시고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 상담해드렸고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 신청해주셨고요. 매수가는 5,110원,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저희 빠르게 한번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 영진약품 관련해서는 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다소 애매한 그런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도 팁을 하나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3, 4일 안에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추세 하락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잘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들이 살살살 꼬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용할지언정 이용 당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21선은 지지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21선이 이탈이 된다면 지금 기존의 하방격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하락도 낙폭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밑으로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라면 5,270원 그리고 5,500원 자리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차트를 좀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작게 보시면 차트를 좀 이해하실 수 없는데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파동을 만들면서 좀 횡보를 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대응을 좀 전략을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영진약품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또 잠시 후에 투자 팁도 들어볼 텐데요. 이번 주 주말에 최충성 전문가의 온라인 강연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토요일이죠. 5월 2일 오후 1시부터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금 다우가 200포인트 넘게 올려 세우고 있고요. 3대 지수 1% 안팎의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계속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모습이고 오늘과 내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준이 또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뭐 기초적인 부분들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들 저희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살짝 실전으로 들어가서 매매에 관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방법 기초,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카톡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동전의 한 면을 보고 있으면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뭐 손실이 크신 분들은 지금 있는 게 나의 돈이고 이거에 대해서 불려간다로 접근을 하셔야지 내가 원금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같이 그 돈을 불려가는 과정이지만 원금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지기 때문에 주가는 내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좀 다소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좀 정신없게 돌아간다면 오히려 나는 여유를 찾고 지금 시장을 조금 관망을 하면서 한 발 떨어져서 좀 여유롭게 대응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시장의 방향과는 좀 반대로 대응을 하시라라는 거고 일단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제가 계속적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버는 것에서 잃지 않는 것으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가치 투자를 했던 사람의 얘기였는데 일단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잃지 않겠다. 지금 있는 내 돈을 어떻게든 나는 바닥에서 잡고 다시 빠져나오겠어. 수익권으로 돌아오겠어. 지금 있는 것들을 간혹 보시면 일례로 종목을 시장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은 좋은 종목이 정말 맨날 생겨나거든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생겨납니다. 근데 돈은 한정적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걸 다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비중 5%씩 해서 뭐 10종목, 20종목, 막 30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셔서 수익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겠지만 하락이 발생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잃지 않겠다로 접근을 하신다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빠졌을 때 하단에서 잡고 올라오는 그런 현금이 있어야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사실상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 매일매일 보게 되니까 매일매일 좋은 종목들을 보게 됐어요. 주식 그 계좌를 보게 되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쓸 수 없더라고요. 잃지 않겠다로 접근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로지 대응을 해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전략들을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걸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좀 빨리 그걸 깨달은 면은 있습니다. 일단 이점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상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잃지 않는 내가 돈을 벌겠다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잃지 않는 방향으로 내 원금을 지키다 보면 어느새 수익은 나 있거든요. 정말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주식보다는 더 떨어지기 힘든 주식을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은 수급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고 뭐 거래량이나 재료, 지금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시장의 흐름에서 이끌어가는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 떨어지기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떨어지고 싶어도 사람들이 사서 주가를 올려주기 때문에
떨어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뭐 종목을 매수할 때 아까 종목을 뭐 진단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승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물론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일단 하락에 대한 이유를 더 많이 찾습니다. 이 종목을 내가 샀을 때 하락할 이유를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찾게 된다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떨어지기 힘든 그런 주식을 계속적으로 찾으신다면 그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말 같아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방법 기초,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1번은 뭐 스캘핑, 데이트레이딩, 스윙 매매. 뭐 다 잘하시면 좋겠지만 뭐 좀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아직 주식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매매를 원하신다면 스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뭐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하루 당일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겠죠. 일단 스캘핑은 초단기 매매로 보시면 되고 저는 뭐 20분 정도에 이제 뭐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서 섹터를 나눠두시고 나에게 잘 맞는 그러한 것들을 잘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잘 읽으시고 내가 하루하루의 스윙 관점, 뭐 1주에서 2주 정도 스윙 관점에서 흐름을 잘 읽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일단 점점 좁혀지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월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봉, 주봉, 일봉, 분봉, 초봉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넓혀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중장기나 스윙 관점에서 대응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초단기 대응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과정 후에 계속적으로 뭐 3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고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일반적으로 근데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윙 매매입니다. 네,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 중장기도 뭐 너무 길게 뭐 6개월, 1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 2, 3개월 정도 스윙은 1주에서 2주 뭐 길게는 3주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는 스윙 매매를 저는 굉장히 즐기고 잘 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매매 기법들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장에 대응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좌를 보고 있으면 뭐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화학주나 뭐 태양열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 종목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히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관련 뭐 섹터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트렌드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내 계좌에서 몇 개나 따라가고 있지? 라고 잘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계속적으로 달리하셔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하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잡고 있으면 아무리 버텨봤자 아무리 뭐 대형주여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상승장에서는 스윙 관점,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주면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들, 현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단 전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뭐 고점에 매도하고 있고 갑자기 네. 뭐 하락장에서 갑자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거나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대응 전략을 잘 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 방법 실전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계가 가장 눈에 띄죠. 네. 주식 주문 체결의 3대 원칙입니다. 가격과 시간 그리고 수량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높은 가격으로 주문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되고 뭐 매도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주문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우선의 원칙은 빨리 한 사람이 빨리 매수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수량 우선의 원칙은 동시효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이 많은 그런 종목 뭐 주문이 우선시 된다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동시효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충성 전문가의 투자팁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신 최충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 시간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